태권도 기본 동작 익히기를 통해 태권도 자세에서 주먹을 쥘 수 있고 태권도 주먹을 쥐고 서기 자세와 동작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서기 동작을 반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기 동작 연속하기. 훌라후프 안에서 동작하기. 훌라후프 안에서 편히 서기, 앞굽이, 앞서기, 주춤서기 등의 서기 동작을 연속적으로 실시합니다. 동작이 어려운 학생은 교사나 또래 도우미가 손으로 직접 잡아 팔과 다리의 위치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동작 익히기. 태권도 주먹 쥐기.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폐증 학생은 클레이를 쥐고 주먹을 쥘 때 클레이가 손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지도를 하면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먹 도장 찍기. 뇌성마비 학생이나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자신이 편안한 손 모양을 취하도록 하고 차를 개도 정확한 주먹이 아니라도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서기 동작 익히기.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폐증 학생은 정확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성공한 것으로 합니다. 앞굽이, 뒷굽이 자세는 무게중심을 어느 곳에 잡을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동작을 취하면 칭찬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하도록 합니다.